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5장 17절에서 16장 4절 우리 교통과 들어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7절에서 16장 4절입니다. 우리 같이 교독하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7절 제가 먼저 17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교독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7절에서 16장 4절입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요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는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함께 했습니다.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며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하며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있었습니다. 아멘. 오늘 제 성가대란 찬양이 어려운 찬양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쳤습니다. 설교를 못할 것 같이 지쳤어요. 와 진짜 찬양이 어려운데요. 은퇴한 지가 오래돼서 이제는 노래하는 게 쉬운 것 같지 않습니다. 성가대에 지원합니다. 아 지원하실 분은 찾습니다. 베이스 대신해 주실 분 지원 요청 받습니다. 감사하고요. 우리도 찬양할 수 있게 해주신 게 너무나 감사하고요. 아, 예. 여러분들은 성가대 작지만 그 좋죠. 이렇게 들으니까. 예. 자, 오늘 요한복음 우리가 14장부터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사실 14장부터는 예수께서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이 제자들에게 주시는 어찌 보면은 유언과도 같은 말씀이에요. 어떤 말씀이다? 유언과도 같은 말씀이다. 그래서 사실 이것을 보통은 이제 주석서 같은 데 보면 신학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설교를 하면은 고별 설교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설교? 고별 설교. 그게 말씀입니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시기 위한 말씀이다. 생명의 말씀이고 우리와 연합되시기 위한 구원의 역사를 말씀해 주시는 고별 설교 아니죠. 사실. 더 은혜를 부어주시는 설교죠. 그래서 14장부터 이제 거처를 마련하러 가신다고 하셨어요. 거처를 마련하러 가신다는 게 어떤 뜻이냐. 바로 우리 안에 누가 오시는 것이다? 성령이 오시는 것이다. 거처가 누구예요 사실? 저와 여러분이죠. 우리 안에 성령께서 정말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거하시는 처소가 여러분이 되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뭘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 있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 그죠? 그래서 주님께서 들으시잖아요.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사람들 막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묻지만 천국이 누구 안에 있다? 그죠? 너희 안에 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가 오시는 분은 이미 죽음을 넘어선 자들임을 아시는 분이 소망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제 죽음이 안 두려워지게끔 역사하실 거예요. 죽음을 넘어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왜? 이미 생명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항상 그러죠. 신앙은 뭐다? 압니다. 신앙은 뭐다? 아는 거예요, 여러분. 아는 거. 뭔가를 행하는 거 아니에요. 물론 여러분 행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은 행하지 말라 그래도 뭔가 해요, 맨날. 그죠? 합니까? 안 합니까? 해요.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라는 말이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해요. 그죠? 신앙은 여러분이 뭘 해서 하나님께 가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뭐다? 아멘. 그래서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아는 것이 영생이다? 아는 것이 영생이다. 요한복음에서 정확히 나오죠. 영생을 정의 내리고 있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죠? 여러분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시기 여러분에게 아시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누가 오세요? 성령이 오셔서 말씀으로 누굴 보게 하세요? 예수를 보게 하셔서 예수를 아는 자들 된 자가 바로 천국이 임한 거예요. 그죠?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처를 마련하셨다는 것은 우리 안에서 예수와 우리가 연합된 이 참 생명 안에 우리가 거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 성령이 아니면 이 연합이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그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 안에 누굴 보내세요?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을 보내버리시는 거죠. 그래서 성령을 받은 자는 이제 말씀으로 누굴 봐요? 예수를 봐요. 말씀으로 내가 이거 해야지 저거 해야지 이런 게 아니고 그때까지 말씀이 이거 해라 그러면 이거 해야 우리 천국 갈 거야 말씀이 이거 하지 마 그러면 이거 안 해야 지옥 안 갈 것 같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제는 말씀 전체가 누구다? 예수로 보여지고 깨달아지고 그 예수가 알아지고 예수의 놀라운 은혜가 아니면 나는 없음임을 알게 되는 역사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게 되는 그 놀라운 역사 그죠? 그게 바로 우리 안에 누가 오셔서 성령이 오셔서 이루시는 은혜다 라는 것을 보여주시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있게 되는 그 놀라운 역사가 무슨 역사다? 구원의 역사다 라는 것을 설명하세요. 그래서 믿음 안에서 그 일에 동참케 하시고 더 큰 일들을 하게 하신다. 믿음 안에서 무엇이든지 그 이름으로 구하는 것을 다 이루신다 해서 그 이름으로라는 의미가 뭐예요? 이제는 우리 안에 오신 예수께서 원하시는 그 원함대로 여러분들이 끌고 가는데 여러분 결국 예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원하시는 원함이 뭐죠? 그렇다면 그게 뭐라고 그랬죠? 우리가 공부했었죠? 말씀에서 그게 뭐다? 다시 해야 돼요. 다 돌아 저는 감사하죠. 설교 준비 안 해도 돼. 옛날 거 다시 했다가 재탕 해도 되니까. 아니, 옛날에 그 조지 휘필드라는 그 부흥가는 평생 한 설교만 했대요. 한 설교만. 복음에 대한 한 설교만. 그래갖고 따라다니는 그게 뭐죠? 지금으로 말하면 전도사님 정도 되는 분이 질문했대잖아요. 목사님. 다른 설교 하실 때도 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한 설교를 100번씩 이렇게 울며 먹으십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 했는지 알아요? 그 전도사님한테 전도사님 전도사님이 아직도 못 알아먹으니까 제가 이거 100번 하겠네요 그랬대요. 네, 다행히 저는 여러분들이 다 여러분 안에 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다 알아먹으시니까 두 번 이상 반복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저 너무 감사한데 자 조금 아까한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무엇이든 그 이름으로 구하는 것을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시는 거 원하심이란 건 결국 어디에 있다? 그 원하심이 무엇이다? 하나님의 영광이다. 그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가 뭐의 목적이 된 기도가 된다. 내가 원하는 거 해주세요.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건강 이렇게 회복되게 해주세요. 무슨 아파트 사면 더블 되게 해주세요. 뭐 이런 거? 그런 기도가 아니라 내 안에 성령께서 오셔서 이루시게 하시는 무엇이든지 원하는 기도 예수의 이름 안에서 구해지게 되는 그 기도는 뭐다? 이제 여러분의 시선이 누구한테 가?
예수한테 가고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는 뭘까요, 여러분? 도대체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겠어요? 여러분을 통해서. 어떻게? 결국, 여러분이 은혜를 알아야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죠. 그분이 어떤 역사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는지 그 놀라운 은혜를 아는 자가 되면 여러분에게 뭐가 생겨요? 감사와 찬송이 있겠죠. 그걸 영광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어떻게 돼요? 경배하게 되죠. 그걸 뭐라 그래요? 예배라네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늘 예배를 오신 것은 아, 예배 안 하면 오늘 일주일 동안 삶이 찝찝할 것 같아서 오신 게 아니에요. 그죠? 예배, 아, 오늘 예배 빠지면 될 일도 안 되게 해주실 것 같아서 뭐 그러게 내가 원하는 걸 좀 이루고자 하나님 저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거 부탁하고자 찝찝해서 근데 이거라도 내 드려야 뭐 이런 게 아니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어떻게 해서 감사해서 예배케 되신 줄 믿습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도 그 은혜가 왜 감사한지부터 보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무엇이든지 그 이름으로 구하는 걸 다 이루시는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 이루세요. 근데 그 무엇이든지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에 있다. 아시겠죠, 여러분? 그래서 보혜사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성령을 보내셔서 그 일을 이제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오시면 내가 내 안에 너가 내 안에 연합이 있게 하신다. 그 연합 안에서 이제 여러분이 어떤 자들이 된다고 했죠? 어떤 자들? 계명을 다 지킨 자. 그렇죠? 이 지키다라는 뜻이 어떤 뜻이랬어요? 여러분이 어떤 걸 행하는 뜻이라고 그랬어요? 뭐라고 그랬죠? 우리 안에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네? 어떻게 되는 거라고요? 새겨지는 것이다. 너무 감사하네요. 이게 새겨지는 거예요. 이 새겨진다는 의미가 뭐예요? 결국 율법이 우리 안에 이제 새겨져 버렸다. 이게 어떤 의미예요? 아 여기서 막히네. 율법을 이룬 자. 그렇죠. 율법을 다 이룬 자죠.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누구죠? 예수가 내 안에 오신 것이 바로 이제 그 율법이라는 것이 다 내 안에서 완성이 되어버린 거죠. 이것은 무슨 뜻이냐, 어떤 의미겠냐. 제가 항상 그랬죠. 율법이 밖에 있을 때, 여러분 밖에 있을 때는 어떤 거예요? 지켜야 될 대상이 되어버리죠. 밖에 있으니까 하라 마라 이걸 보니까 아, 이거 해야 되고 안 하면 저주고 못하면 저주고 하면은 못 받고 이게 구약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구약을 율법, 토라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거 해요 사람들이 할 수 있어요 못해요? 못하니까 다 어디 안에 구하게 됐죠? 인간들이? 저주 안에 구하게 된 거죠? 못하니까. 밖에서 대상으로 이게 여겨지면 안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그래? 이제는 그것을 내 안에 새겨버리신다 그래요. 예레미야서, 에스겔서 다 나온 예레미야 31장, 31절, 33절이면 새 언약의 역사 아닙니까? 우리 안에 새겨지게 하시는 거예요. 이제 그럼 대상이 어떻게 돼요? 사라져요. 지켜야 될 어떤 것들이 사라져. 왜 다 내 안에 새겨버려서 이제 그것을 이룬 자, 지킨 자, 그죠? 사랑이 내 안에서 어떻게 된 자? 완성된 자를 갖다가 어떤 자다? 사랑하는 자. 그죠? 근데 그 사랑의 완성은 누가 하셨어요, 사실? 예수가 어디서? 십자가에서. 그 십자가에서 예수가 다 모든 걸 완성하시고, 율법의 완성은 뭐다? 율법의 완성은 뭐다? 사랑이다. 그 사랑은 누구다? 예수다. 그쵸? 그 예수가 근데 내 안에 오셔서 나와 연합이 되셔서 사랑하는 자, 사랑을 다 이룬 자, 계명을 다 지킨 자 되게 하셨다. 그걸 뭐라고 한다? 두 글자로? 복음이라 한다. 그것을 또 세 글자로? 새 언약이라 한다. 그 새 언약의 주체는 누구다? 예수다. 그 예수가 내 안에 오신 자체가 뭐다? 영생이다. 그래서 예수 아는 것이 참 생명이다. 그죠? 여러분 저 이게 뭐 학원 강사면 잘 안 받지 않습니까? 학원 강사. 근데 세상 것들은 안 돼요 이게. 여러분 제가 볼 때는 제가 말도 못하고요. 저희 어머니가 그러세요. 진짜 전 말 주변이 없어요. 저희 어머니도 말 아니네.
여기 어머니가 계셔서 옛날에 안 계실 때만 했는데 여기 어머니 국어 선생님이셔서 말씀을 잘 하셨는데 저는 말을 잘 못했는데 제가 여기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걸 가만히 보면요 아, 아니다 여러분은 또 다르게 생각하실 수 있겠다 목사님 잘 못하시거든요 그럴 수 있겠다 근데 여하튼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거는 가만히 보니까요 진짜로 저가 여태까지 15년 동안 말씀을 전하는 생각하기에는 이거는 제 힘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은혜로 저는 진짜 믿어져요 이게 안 되거든요 사실 저는 여러분 저 아시잖아요 여러분과 개인적으로 말할 때 여러분과 1대1로 말할 때 저는요 말을 못해요 저희 집안에서 제가 말하잖아요 아무도 제 말을 안 들어요 집중을 안 해 이 일에 나 딴 얘기들 하고 있어 나 혼자 얘기해 아무도 안 들어 여러분들은 제가 가만히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이랑 밥 먹을 때도 하면 저 혼자 떠들고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딴 얘기 다 하고 있어 그래서 저는 감사해요 설교 때는 그래도 여러분이 제 얘기를 들으시더라고요 설교 때는 그죠? 아닌가? 그래도 또 속으로 딴 생각하고 계신가? 예, 하나님의 놀라운 보다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해요. 밖으로 빠졌는데 그래서 여러분 이 놀라운 역사는요 정말로 여러분 정말 귀한 복음의 역사는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인간이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말씀이 지켜지게 된 자로 여러분이 여겨지게 되고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는 것은 누구 때문인가? 예수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사랑할 수 없어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니까 내 이웃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그죠? 원수까지 사랑해요? 안 하잖아요. 원수. 여러분 원수 한번 해봐요. 누가 원수 있으세요? 하면서 원수 같은 사람이 있으세요? 남편 빼고 부인 빼고 여러분 다 원수하니까 또 속으로 너무 남편 잘해줘 집안 짓고 빼고 여러분 원수가 누구세요? 원수 사랑이 돼요? 안 해요. 이거는 원수를 사랑하신 분이 누구세요? 그죠? 우리가 원수 되었을 그때 십자가 예수께서 달리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하셨다? 그런 원수를 사랑하신 분 누구다? 예수임을 보라고 주신 말씀이에요. 그죠?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 이웃이 누구예요? 에? 강도 만난 이웃. 누구죠? 선한 사마리아인. 선한 사마리아인은 누구를 보라고 준 이름입니까? 사실. 선한 사마리아인이 누구를 예표해요? 예수죠. 저는 사마리아인 그 당시에 개만도 못한 취급을 받았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지만 개만도 못한 취급을 받으셨죠, 여러분. 그래서 짐승의 먹이통으로 오시잖아요. 개만도 못한. 그리고 그런 취급으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잖아요. 그 선한 사마리아인이 누구다? 예수세요. 그런데 그 예수라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도움을 누가 받아요? 강도 만난 자. 그게 누굽니까, 사실? 우리예요. 그래서 우리의 이웃은 누구뿐이에요? 예수.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신 분 누구세요? 예수. 그죠? 그 예수만 그래서 여러분의 구원이 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계명이라는 것이 요한복음에 보면 내 말을 지켰다라는 표현을 보통 쓴 거죠. 내 말, 예수의 말씀. 그죠? 그것이 바로 어디에 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역사를 하신 것이다. 그래서 그 성령께서 이제는 15장에 가면 그것을 다시 포도나무와 가지의 그림으로 우리에게 또 보여주셨어요. 그죠? 우리 안에 예수가 오셨다. 그래서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뭐다? 가지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똑같은 말씀이에요. 접붙임 당하는 역사.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여러분 예수가 아니면 저 여러분은 없음이라는 거예요. 생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여러분은 존재 자체가 될 수가 없다. 그죠?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열매를 맺으시는 거죠. 그 열매라는 것이 뭐예요? 나라는 그 육이 삭제되고 오직 예수 안으로 합모이 되어지는 예수만 남게 되어지는 예수만 영광받게 되어지는 그
영광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자들이 되게 하신다. 사랑하는 자, 사랑하는 자.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게 사랑이다. 그 사랑을 누가 이루셨다? 예수가. 십자가의 사랑이죠. 그리고 친구 되게 하셨죠, 우리를. 여러분, 친구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라고 그랬죠? 친구. 성경에서 저번 시간에 우리 친구됨에 대해서, 그죠? 친구됨이 어떤 의미가 그 안에 숨어 있다? 친구됨의 의미는 바로 이제는 그 예수를 어떻게 된 자? 아는 자. 그죠? 다 똑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비밀이 누구라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거. 그 자를 친구라 그러는 거예요. 친구끼리를 여러분 다 알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 되게 하신 거예요. 우리 안에 누가 오셔서? 성령이 오셔서. 그죠? 그래서 16절 보면 내가 너희를 택해서 그 역사를 벌이셨다. 그 은혜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죠. 그래서 내가 너희를 택했는데 그 이유가 열매, 예수라는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 사랑이라는 열매, 말씀 지킴이라는 열매, 그 모든 것들을 다 이루신 예수 안에서 참 영광이 예수만 되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하시는 것이다. 그리고 오늘 이제 본문으로 넘어와서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은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된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한 자들이 이 세상에서 이제 뭘 당한대요? 미움을 당한대요, 여러분. 아.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 미움을 당하시고 계세요? 어떠세요? 여러분, 가정이나 회사나 사회에서 미움 당하시는 분, 여기 지금 난 미움을 당하고 있어, 이 세상에서. 아니면 아 맞는데 난 인기가 너무 많은데 지금 인기가 너무 많아 모든 사람들이 날 칭송하고 날 찾아오고 인기 짱인데 어떠십니까? 분명히 성경은 어떻다? 미움을 당한대요. 미움을 당한다. 18절에 보니까 이 미움 이제 18절부터 계속 시작해서 예수 안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자들은 이 세상에서 미움, 헬라어로 이게 뭐냐면 마세오라고 그러거든요. 미세오가. 이게 뭐냐면은 사실 기양 미움이 아니에요. 혐오하다. 대척하다. 대척해버리는 거예요.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대척당하고 혐오스럽게 생각하는 거예요. 혐오로. 증오하고 그럼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당하는 게 돼요. 그래서 17절에 보면은 17절부터 이 18절에서 시작된 이 미움이라는 단어가 사실은 미움이라는 이 주제가 17절 말씀으로부터 시작돼요. 내가 이것을 너에게 명한 이유는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이 서로 사랑하는 헬라어로 이 명하다라는 에델조마이라는 것은 위임하고 이것을 지시한 것은 서로 사랑 안에 그 사랑을 나누는 자들이 사랑이 누구죠? 예수를 갖다 서로 전하고 나누는 예수만 이루어내심을 아는 자들 되게 하려고 하기 위함인데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세상 가운데 어떤 자들이 되냐면은 미움을 받는 자들이 됩니다. 이해가 되죠? 이 세상이라는 어둠 안에서 빛 대신 예수를 더 선명하게 보게 하십니다. 더 선명하게 보게 합니다. 이 미움 가운데 성도는 멸망하는 자들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는 예수만 바라보고 예수를 나누게 되는 그런 자리로 가게 됩니다. 라는 게 17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랑한다는 것은 인간에게 있어서 이 인간들이 행하는 어떤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예수라는 최고의 그 사랑 안에 거하게 되는 역사입니다. 예수라는 사랑을 알게 해주고 예수 안에 거하게 되는 은혜죠. 우리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생명을 수여받은 주님의 백성들은 생명이며 은혜이며 사랑 되신 그 예수만 더 바라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 미움이라는 것을 통과하면서 이 세상에서
바로 그런 자를 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18절로부터 이제 너희가 세상 속에서 미움을 받게 된다. 그 미움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온전히 예수만을 바라보게 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만을 소망하게 된다. 그렇죠?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을 미워하고 배척한 자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을 미워하고 배척한 자들이 누구죠?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 그 다음에 율법학자들, 서기관들, 지구로 말하면 성경박사들, 신학자들. 그 당시 가장 존경받고 가장 선하고 의인이라고 그렇게 여겨졌던 사람들이에요. 정말 그들은 존경받았습니다. 제가 바리새인, 바리새인과 여러분 바리새인 못된 놈 이렇게 생각하지만 저를 지금으로 지금 여기 바리새인이 있다면 여러분은 정말 존경할 수밖에 없는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 자들이 근데 누구를 미워했어요? 예수를 미워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주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주셨죠? 와서 이 회치랑 무덤아, 독사의 새끼들아. 독사의 새끼, 독사가 누구죠? 마귀잖아요. 이 마귀 새끼야 그랬단 말이에요. 그 당시 가장 존경받는 그런 자들한테 가셔서 이 마귀 새끼야! 미움받을 만해요? 안 해요? 여러분, 여러분 같으면 어떠하시겠어요? 네? 믿겠죠? 안 그렇겠습니까? 이 영국하는 자들아, 영국하는 자들아, 사탄 마귀 새끼야, 니네는 천국 간다 못 간다? 못 간다. 자기 자신들은 분명히 천국 갈 줄 알았죠. 그들은 왜? 정말 열심히 없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100% 지키다고 자부했던 사람들이고, 여러분 보세요. 이틀에 한 번씩 금식하면서 십일조하면서 가난한 자들을 위해 성공하면서 그렇게 사회의 정의, 이 도덕 윤리적으로 깨끗한 삶을 살도록 그렇게 애썼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니네는 천국 못 간다. 지옥 백성들이다. 그러니 열 받아요, 안 받아요? 여러분 같으면 열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받겠죠. 저한테도 받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도 모르는 일장오식 목수주제에 네가 뭔데 그러는 거예요? 네가 뭔데? 너는 말씀도 안 지키잖아. 예수께서 오셔서 율법 안 지키잖아요. 안식일법 다 어기셨죠. 응? 성전 갖고 다 엎어버리셨죠. 이거 무너뜨리라고 그러죠. 이거 다 헛거다 이거. 이거 가짜다 이거. 응? 이거 우상이다. 이거 다 허물어뜨리지 않으면 안 된다. 열받겠죠 여러분.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예수를 죽이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께서 말씀하신 가만히 보면 바꿔서 이 사람만 없으면 괜찮은 것 같은데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다 드러낼 거예요. 폭로시켜 버려요. 열받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 해요? 야, 네가 마귀 새끼야. 예수한테 프레임을 걸죠. 이건 마귀 새끼라는 프레임. 네가 음녀야. 그 십자가에서 죽이는 거예요. 죽여도 떳떳하게 죽이는 거예요. 이런 음녀 마귀 새끼는 죽여야 맞아. 율법 안 지킨 이런 데는 돌로 쳐 죽여야 맞아. 그죠? 그럼 지금도 똑같아요. 근데 지금도 어떻다? 다르지 않아요.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여러분 한번 세상 사람들과 만나서 얘기를 한번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대화가 이루어지겠죠. 응? 의인이라는 어떤 주제를 놓고 대화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이제 여러분 앉아서 차를 마시면서 대화를 하는데 그러면 야 정말 저 사람은 법 없이 도살 사람 같아.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다 칩시다. 진짜 법 없이 도살 사람. 야 정말 어떻게 저렇게 착하지? 어떻게 저렇게 잘 정말 어려운 사람들 위해 어떻게 저렇게 살지? 야, 진짜 저 사람은 테레사 소녀 같고 슈바이처 박사 같고 나 더한 것 같아.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을 칭찬하고 사람들이 입 모아서 아, 10명이 모였다 다 칭찬하는 거야. 그런 사람은 없어지게 되는 거야, 진짜.
당연히 저 사람이 죽어서 천국 갈 거야. 그런데 제가 딱 거기 찬물을 끼얹었어요. 아니, 예수 아니면 저런 사람 지옥 가. 저렇게 산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야. 그러면 여러분 어떨까요? 어떨까요? 말씀 너무나 잘해. 그러겠죠 저한테. 너는 저 사람보다도 못 살잖아. 저런 사람보다 살지 못하잖아 넌. 제가 그래요. 하나님 보시기 다 똑같아. 저렇게 사나 나같이 사나. 예수의 은혜가 아니면 저 사람 지옥? 나도 지옥이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입으심이 아니면 저 사람? 예수 믿지 않으면 천국? 못 가. 제가 미움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예? 네? 안 받을까요? 받을까요? 당당해요. 근데 비단 이게 일반 사람들 사이에서만 있는 게 아니에요. 네? 오히려 더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교회 사람들이에요. 아세요? 전 그래서 기독교계의 왕따입니다. 왕따예요, 진짜. 제가 원해서가 아니고 갈 데가 없어요. 여러분 저한테 잘해주셔야 되거든요. 저는 기댈 데가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도 저를 왕따시키면 안 되죠. 하는 말이고 농담이고요. 아니, 진짜 저 항상 저는 이런 일들이 있어요.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나? 저희가 이제 제가 예전에 저희 교회가 한 5년 이상 도운 교회가 있었어요. 기독교회 있는데 그 목사님이 한번 연락을 하셔서 고맙다고 밥을 한번 하시겠다. 저를 만나고 싶으시죠. 어떤 장로님이랑 그분이랑 같이 나와서 셋이 밥을 먹는데 그 목사님이 막 이제 자랑을 하시는 거예요. 아, 하나님, 저희가 요즘 큐티를 시작했다. 아주 새벽 큐티. 다. 이 큐티를 하고, 이 큐티하는 걸 나누고 하면서 이걸 하루에 하나씩 꼭 실천하기로 우리가 운동하고 있다. 그랬더니, 교회가 천국같이 변했다. 사람들이 다 변하더라. 진짜 해나자 이렇게 하고 하니까 이게 진짜 다 변하고 너무 다 기뻐하고 하나씩 행하는 것 때문에 너무 좋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뭐라고 그랬냐면 그때뿐이에요 그랬어요. 저도 다 해봤어요 그거. 그랬어요 제가. 저도 해봤는데 그 그때뿐이에요. 뭘 변해요 그 사람이. 그렇다고 천국이 임합니까? 천국은요 예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행함으로 천국이 된다면 다 천국이에요? 아니요. 우리가 행할 수가 없지만 그 그때뿐이지만 하나를 행하다 못해서 그래서 천국 갑니까 목사님?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 그 은혜가 아니면 안 되잖아요. 그랬더니 무슨 말씀이세요? 이제 이게 되는 거죠. 말씀을 지키라고 주신 건데 지켜야죠. 말씀을 어떻게 지키세요? 말씀은 지키지 못한 우리를 보라고 주신 거잖아요. 하면서 이제 이게 계속 가는 거죠. 율법은 죄를 어떻게 한다? 깨닫게 하라 합니다. 그죠?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있다 없다? 없다. 율법 지키든 못 지키든 안 된다. 그래서 우리에게 한 의의를 주셨다. 누구죠? 예수라는 의의, 그분 안에서만 의의, 의롭다. 여김을 받는다. 여러분이 뭔가 해서는 아니고 여겨진다. 누구 때문에? 예수 때문에 그걸 복음이라 한다. 잖아요, 목사님. 그분이 열받으셨으니까요, 안 받으셨어요? 엄청 많았어요. 엄청. 그냥 막 저를 째려보시면서 장로님까지 두 분이 합세해서 아 물론 그렇지만 그래도 말씀 지켜야죠. 말씀 지켜야죠. 못 지킨다니까요. 그런데 이제 저한테 화를 내시게 제가 그랬어요. 보세요. 이런 저도 못 사랑하시면서 뭘 원수를 사랑해요. 정말 저에게 얄미웠을 거 알아요. 여러분 같아도 저를 엄청 얄미워하셨겠죠? 목사님, 지금 저는 말씀을 그냥 전하는 건데 그런 저도 지금 열받으시면서
뭘 원수를 사랑합니까? 무슨 이웃을 내 몸 같이 사랑, 그거 안 돼요, 우린. 그러니까, 성도들이 뭐 하나 했다고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 아는 게 중요해요. 그분 아니면 안 되는 우리의 실존을 보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만이 의존케 돼야 되는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죠. 이거 하니까 은혜 받고 그런 겁니까? 이거 지켰다고 천국된 겁니까, 교회가? 절대 아니잖아요. 제가 이러고 싸우고 다녀요. 저는 그러니까 잘해주세요. 여러분이한테. 그럼 목회자들 사이에서 그럼 왕따일까요? 안 나가요. 안 나가요. 네? 여러분 주의하는데 여러분 미움받아야 안 받아요. 이거예요. 미움받죠? 여러분 예수만 전하면 미움받아요. 그걸 보고입니다. 여러분 어디서나 그래요. 왜? 사람들은 어떤 겉모습을 보고 저 사람 의인이다 라고 판단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죠? 우리가 그걸 판단해요. 도덕, 윤리랑 잣대를 딱 들이대갖고 야, 이 정도 하면 저 사람 의인 같고 천국 갈 것 같아. 그건 여러분 생각이죠. 하나님 모시기엔 다 똑같아요. 그죠?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밖에? 예수 밖에는 답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 전체가 누구다? 예수다. 그럼 우리는 성경 전체도 누구만 볼 수밖에 없어요. 예수밖에. 그러니까 성경 전체가 나에 대해 쓴 거라 그랬죠? 누가? 예수께서. 야, 여러분 착하게 살아서 저분 돌아가셨으니까 천국 갔다? 절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끝이에요. 그래도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분을 내가 이해 못하는 것도 아니고 모든 것들을 이해 못하는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 알미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미움받는 게 당연해. 하지만 그 사람이 믿지도 않고 뭐, 그 이후에 그 장로님 뭐 그 목사님 연락이 끊겼어요. 그 전까지 가끔 저한테 사도가 감사하면 연락이 끊겼어요. 이게 뭐 제가 이렇게 웃지만 여러분 저 상처들 엄청 많습니다. 네? 어디 가서 설교만 하면 상처고요. 저는 네? 사람들이 싸운다니까요. 저런 설교를 왜 불러왔냐 못해 상처 엄청 제가 이렇게 웃고 있죠. 나중에 까봐야겠는데 저도 가슴에 상처들이 있을 거예요. 그죠? 제가 여러분 방탄조끼리 있는 것 같잖아요. 여담이고요. 근데 진짜로 예수만 여러분이 전하게 될 때는요 미움 받아요. 왜 이 세상 기준과 예수의 기준, 하나님의 기준은 다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안에 있게 된 예수만 기준된 자예요. 그래서 너의 심판이 진리대로 된다는 거예요. 카타 알레세야. 진리대로는 진리가 누구예요? 알레세야. 그 진리가 누구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있는가 믿음 밖에 있는가가 심판의 기준인 거예요. 여러분이 뭘 행한 게 아니에요. 많은 행한, 좋은 것들을 행한 사람들이 지금도 좋은 일들을 행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다고 또 여러분 오해하셔서 목사님 우리는 좋은 일 하면 안 됩니까? 이렇게 말하면 제가 아니요. 좋은 일 해야죠. 그죠? 하세요 그러잖아요. 여러분 좋은 일 하는 거 전 너무 좋아요. 교회가 어려운 이웃도 돕고 그죠? 우리 성도들 중에 힘든 분도 도와드리고 그죠? 여러분 돌아보세요. 누가 힘든가 상처받은 분 위로해드리고 밥도 같이 드시고 우리 공동체에서 식사도 같이 하고 또 그동안 또 어려운 교회도 돕고 사실 그 교회가 제가 이런 말 하면 다 왕따 당할 텐데 그래도 돕고 예비 파이어도 하잖아요. 계속 또 돕고 요청하면 가고 어떻게든 복음을 전하려고 하고 하지요. 하지만 여러분이 그 일 했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고요. 예비 파이어 열심히 한다고 천국 백성이 아니라고요. 여기서 멋지게 찬양을 해갖고 제 찬양을 듣고 여러분이 감동을 받았다 해도 제가 예수 안 믿으면 끝이라고요. 제가 아무리 찬양을 잘하고 여러분이 제 찬양으로 감동받아서 야 저분은 진짜 예수님 믿나 봐 착각이라고요. 노래 잘하면 감동 줄 수 있다고요. 그거는 하지만 예수 안 믿으면 끝이라고요.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뭔지. 근데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예수 아니면 안 된다고 하면 열받는 거예요, 사람들. 내가 이렇게 살아봤는데? 이렇게 새벽 예배를 안 빠졌는데? 그런 내가 의식한다고? 이 열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갖다 우리가 전할 때 여러분 미움받고 여기서 미움받다 혐오케 돼요. 미친놈이라는 소리 듣는 미친놈 혐오하는 거예요. 세상 미친놈 미친놈 아니야? 예수가 정말 예수쟁이죠. 예수 말도 안 돼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던 사람이 누굽니까? 스테반 집사님. 스테반 집사 결국 스테반 집사는 어떻게 되죠? 돌에 맞아 죽어요. 예수님 스테반 집사님 어떻게 구약 전체를 갖다가 예수로 관통시켜 버렸죠. 설교를 하면서 그죠? 그런데 그 예수를 니네가 다 죽였잖아. 그들은 열심히 말씀 지키고 열심히 하나님께 순종하고 천국 간다고 여겼는데 구약 전체가 예수고 그 예수를 니네가 죽인 거야. 니네는 살인자야. 그래 보니 열받아요 안 받아요? 열받죠. 그래서 돌로 죽이는 거야. 그죠? 그런데 그런 돌로 쳐 맞는 자리에 스데반 집사님은 누구만 바라봐요? 예수만 바라보죠. 예수께서 하늘 우편에 앉아서 응원하시는 것이 보이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예요. 여러분 그 자리에서 내가 돌에 맞아 죽는 그 나의 육의 삭제 가운데 누구만 의존케 하시는 역사? 예수만 의존케 하시는 역사. 그것이 있게 하시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님이 여러분 무슨 뭐 전도를 대단하게 했으니까 뭐 스테반 집사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이 뭐 한 명이라도 나옵니까? 아니에요. 구원이라는 것은 누가 이루세요?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 스테반 집사님의 말씀 그 설교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또 보는 것입니다. 구약 전체가 예수임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그 복음을 들은 사람이 한 명이 있었죠. 그게 누구죠?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땐 사울이었죠. 저 스테반 죽여야 된다고 옷을 맡아갖고, 그죠? 동참하고 있던 사람인데, 그가 다메섹으로 가죠. 거기서 누굴 만나요? 예수를 만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미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었다. 스테반 집사님을 통해서, 스테반 집사님이 돌마저 죽을 때도 여러분 뭐라 그럽니까? 주님,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한 이거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가 어디서? 십자가에 스테반 집사님이 그 전에 누굴 바라보고 있었어요? 예수를. 예수와 연합된 그 안에서 나오는 것이라는 것은 예수의 놀라운 은혜만 찬송케 되기를 원하는 원함이었어요. 그들이 예수를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알지 못하니까 저러니까 주님 용서해 주세요. 저들이 예수 알았다면 그러지 않을 텐데, 그죠? 근데 거기 그 놀라운 은혜가 누구한테 임해요? 사도 바울한테 임했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제는 내가 율법의 완전한 자라고 자부했던 그가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뭐라 그래요? 내가 배설물이네요. 여태까지 한 것들이 다 예수 앞에서 쓰레기네요. 배설물. 오직 예수만 구원이시고 생명이시고 소망되시네요. 그죠? 그래서 내가 이제는 그리스도와 그가 달리신 십자가만 어떻게 한다? 자랑한다. 그것만. 지금 교회들이 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정말 예수와 십자가예요? 아니에요.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어디 가셔서 예수와 십자가만 자랑하세요? 아닐 거라고요. 우리 다 가만히 보면은 우리가 한 어떤 것들을 자랑하고 싶어해요. 어떤 것들. 아, 우리 교회는 야, 너네도 선교 갔어. 야, 중국 어디 가? 아우지치도 갔어. 어디 가? 이 많은 일들을 했어. 거기 이렇게 우리가 했대. 우리 청년들 와 죽여.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요번에도 이렇게 했어. 우리 교회가 이 많은 헌금을 다 선교했어. 어려운 교회도 여러분 다 이러죠. 예수만 자랑해요? 십자가만 자랑해요? 그럼 왕따 당한다니까. 미움받는다니까요. 야, 니네가 아무리 그래도 예수의 은혜가 아니면 너네 끝이야.
안 떠나가니까. 우리도 다 그런 자들. 정말 우리가 추구하는 게 예수를 아는 것인가? 예수의 은혜를 알고 싶은 것이 우리의 추구인가? 우리의 목적인가? 아니면 뭔가 그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뭔가 행하고 그래서 높임받고 영향력을 행사하고 존경받기를 원하는 그런 내가 되기를 원하는가?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하는가? 이걸 우리가 좀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하세요. 왜? 그분의 은혜가 아니면 여러분은 없음이니까. 이해가 되시죠? 정말 여러분이 추구하는 것이 바리새인들의 자리입니까? 세리와 창녀의 자리입니까? 주님은 뭐라고 그러세요? 내가 이 세리 창녀 데리고 천국 간다고 그래요. 니네 아니다 그랬어요. 이 세리가 의롭다함을 얻었느니라 그래요. 그런데 그 세리가 잘한 것은 아무것도 안 나와요. 오히려 성경은 바리새인들이 잘한 것들을 나열합니다. 금식하고 기도하고 어려운 사람 돕고 십일조하고. 그래서 그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그래요? 주님 감사합니다 그래요.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하고 있어요. 다 여러분이 하는 기도예요. 이게 지금의 기독교인들, 지금의 교회들이 하는 기도예요. 아, 우린 저 교회와 달라. 우린 이 교회와 달라. 우린 저 교회보다 헌금이 많아서 많은 좋은 일들을 해. 주님 감사합니다. 다름이 감사한 것이라고 말은 안 할 정도로 우린 그걸 비교하면서 감사하고 있어요. 그죠? 복음이라는 것들, 우린 복음 아니까 감사, 쟤는 모르는데. 이건 복음 모르는 거죠. 정말 저와 여러분은 세리와 창녀들이에요, 사실. 우리가 그 자리에 있음이 깨달아지는 것. 이게 은혜임을 저는 믿습니다. 정말 여러분이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존하고 있는 것.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가슴을 치면서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면서 저 용서해 주세요 하고 있는가? 그 자만 의롭다함을 받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이 그런 자를, 그 자리를 정말 원하는가? 돌아보지 않겠습니다. 안 돼요. 다 존경받고 싶고, 높임받고 싶고, 칭찬받고 싶고, 어디 가도 왕따 당하기 싶고, 예수 때문에 미움받기 싶고, 오히려 예수 통해서 이런 좋은 일 한다고 칭찬받고 싶고, 다들 우리 교회들 막 올라가고 싶고, 영향력을 행사해서 사랑하는 거. 그죠?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여러분이 심정 세리들이고 창녀들이고 여전히 죄만 생산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기쁨과 소망과 안식과 평안과 평강과 찬송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 때문에. 그 자가 택함 받은 자예요. 그 자가 하나님의 백성을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역사에 가르쳐 주시면, 그래서 초대교회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지만, 많이 모이지만, 하나님께서 스데반 집사님의 그 순환을, 그 돌마저 죽음을 통한 다음에 예루살렘에 어마어마한 환란이 불어닥쳐서 교회들을 다 흩어버려. 3,000명, 5,000명, 막 그 사람들이 모여서 다 흩어버리세요. 다 뿔뿔이 흩어버리세요. 다 찢어버리세요. 근데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들이 가는 곳마다 누구만 전해요? 예수만. 나한테 집중되어지고 싶은 그런 힘들이 다 떨어져 나가게 하셔서, 그죠? 예수만 바라보게 하십니다. 이게 여러분의 삶 가운데 반드시 있게 되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지금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너무 감사한 게 있어요, 감사해요. 여러분, 감사한 거 딱 하나가 뭐냐면, 제가 진짜
어떤 목회자들 사이에서나 뭐 이런 같이 뭔가를 막 같이 했다면 저는 말씀 준비를 좀 못했을 것 같아요. 진짜로 정치하려고 그죠? 뭔가 막 할 거 하실 것 같아요. 그렇게 도와주면 사람들한테 높임 받고 사람들한테 그죠? 추앙받고 하는 것들이 내 안에서 막 좋아지면은 설교 준비할까요? 깊게 이 말씀을 들어볼 수 있을까요? 저는 자신 없습니다. 식사만 하고 해갖고 어떤 시간을 막 보내고 해도 여러분 어쩔 때는 아까울 때가 있어요.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케 하시는 역사가 있게 하시는 걸 저는 믿습니다. 왕따당하고 소외당하고 배척당하고 혼자 남겨지게 되는 역사, 이게 여러분 그래서 저는 감사해요. 감사해요. 그렇다고 혼자 아니죠. 저는 그렇다고 혼자 여러분이 계시니까 여러분도 계시고 저를 응원해 주신 많은 분들이 저 혼자라고 생각한 적은 없지만 이 말씀을 준비하는 여러 가지 그 걸림돌들 하나님께서 막아주시는 능력, 그리고 온전히 말씀만 같이 되게 하시는 역사, 그게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게 되길 좀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 정말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역사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연합되신 후에 어떤 일들을 있게 하시냐면 이 세상에서 어떻게 미움을 얻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미움 받게 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 때문에. 이 세상에서 점점 고립돼요. 그럼 착각하지 마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많은 교회들이 그런 말이야.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늘어나고 교회의 영향력이 커지면 세상은 변한다, 바뀐다 그런 말들을 해요.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과연 그럴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요. 참 복음이 전해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가 진정 그것만 전해지면요 안 변해요. 세상은 여러분은 오히려 죽이려 덤빌 것입니다. 미친놈들아. 더 여러분은 고립될 거예요. 이해되시죠? 초대 교회에 그래서 환란과 핍박에 불어닥치는 거예요. 그들은 더 고립되고 더 찢어지고 더 혼자 되고 그런데 그들이 가는 곳마다 예수로 말미암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집 집사가 사마리아 지방에 들어가 사마리아의 부흥이 일어나고 그죠? 스테반 집사님 그렇게 돌맞아 죽었지만 그 돌맞아 죽는 자리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또 올라온 은혜의 복이 16만 킬로를 걸어다니면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에 가셨고 그죠? 아무도 없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때 누가 남습니까? 결국 나중에 목 잘려 죽을 때도 여러분 사도 바울을 응원한 사람이 몇 명이나 돼요? 그 수많은 사역들을 했지만 없어요.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게끔 역사에 가죠. 그죠? 여러분 참 가운데 그래서 아까 말씀 가운데 내가 너의 이것을 알게 하려 함은 실족지 않게 하려 합니다. 그죠? 하나님 왜 예수님 믿는데 저를 이 모양 로꼴로 만드시는 거예요? 실족지 않게 하려 합니다. 예수만 바라보게 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 그것이 세상에 여러분들 미워하게 되는 가운데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반드시 이것은 있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예수만 목적이 될 때. 그렇기 때문에 실족지 마시기를 늘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가 아니면 안 돼요. 안 돼. 그것을 알게 하실 것이에요. 여러분 인생을 통해 보게 하실 것이에요. 그 놀라운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 시간에 말씀들을 조금 더 살펴보면서 구체적으로 그것이 무엇인지 더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 오늘은 전체적으로 이 미움이 뭔지를 여러분과 나누게 되었습니다.